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지난달 27일 정식 론칭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클레이튼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해 대중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비롯해 블록체인 SNS, 간편 결제, 콘텐츠 유통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들을 플랫폼 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을 구축해 협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참여사들은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 주요 의사 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 노드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도 지난 3월 본격 출시를 선언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는 중입니다. 루니버스는 마치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듯 필요한 블록체인 기능을 고르면 원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앱을 고르거나 쇼핑몰 오픈 플랫폼에서 숍 구축에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루니버스 개발사인 람다256의 박재현 대표는 루니버스 출시가 블록체인 개발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블록체인 혁신을 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에는 바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3년 뒤인 2022년에는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